안녕하세요. 정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거의 두 달 만에 유튜브 업로드인데요. 사무실에 있는 어항을 잘 못 돌볼 정도로 몇 달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있기는 기본이고 아예 버블알게 전용 어항이 돼서 버블알게를 잘 먹는다는 에메랄드 크랩이 두 마리나 들어가 있는데 별로 줄어들질 않네요. 세팅 후 처음으로 락 청소를 했습니다. 첫 아크로는 1년이 다 되어갔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SPS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죽었고요. 1년 내내 질산염, 인산염, 제로인 수조에서 빈 영양화에서 쫄쫄 굶다가 디노의 브리옵시스에 온갖 이끼들에게 직격탄을 맞은 것 같네요. 다른 산호들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오랜만에 산호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야기한 질산염, 인산염도 중요하고 이끼를 통제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산호 키우기의 기본인 산호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산호는 골격이 없는 연산호, 뼈대가 있지만 촉수가 아주 큰 라지 폴립 코랄, 뼈대가 있고 촉수가 작은 스몰 폴립 코랄,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종류별로 좋아하는 수류나 빛의 세기가 다 다르죠. 산호에서 수류와 빛이 왜 중요하냐고요? 산호는 사람이나 물고기, 다른 동물들처럼 스스로 호흡을 하고 응가를 하고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류에 의해서 먹이나 산호를 공급받고 배설물을 날리고 생체에 필요한 순환을 하죠. 수류가 없으면 먹고 싸는 생리작용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산호마다 필요한 수류가 다 달라서 너무 세거나 약하면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산호에게 빛은 왜 필요할까요? 산호는 촉수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은 산호 피부에 공생하는 주산셀러라는 광합성 박테리아가 광합성으로 얻는 에너지가 산호가 직접 먹는 먹이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죠. 쉽게 이야기하면 산호는 식물하고 공생하는 동물인데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식물 중에도 강한 빛을 좋아하는 선인장도 있고 약한 빛을 좋아하는 관엽식물이나 이끼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산호도 종류마다 좋아하는 빛의 세기가 다 다르죠. 산호별로 좋아하는 수류나 빛의 세기를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보통 SPS는 센 빛, 센 수류를 좋아하고 LPS는 잔잔한 수류, 중간빛, 연산호도 LPS하고 비슷한 편인데 이것도 종류별로 다 달라서 이거에 대한 내용만 다 올려도 여러분들이 바로 영상을 꺼버릴 것 같은데요. 여하튼 수조가 작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산호를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수조가 크면 위치에 따라 다양한 수류나 조명을 줄 수가 있는데 작을수록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산호 시작하실 때는 쉬운 연산호들로 시작하시다가 LPS를 추가하고 수조를 키우게 되면서 SPS까지 가게 되시죠. 지금까지 산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럼 제 수조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빛이 한가운데로 몰려있고 수류도 전체적으로 조금 센 편입니다. SPS는 키울만한데 연산호나 LPS한테는 수류가 좀 센 것 같고요. 대왕 레더가 저렇게 프랫베이스에서 기어나와서 한가운데로 가면서 목도 길어졌죠. 레더 목이 길어지는 것은 빛이 약할 때 그렇기도 한다는데요. 빛도 가운데가 제일 강하니까 가운데로 이동한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빛이 약하긴 한 것 같습니다. 빛은 조명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조명 살 예산이 없어서 수류 위주로 락을 새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배치를 바꿔보려는데요. 레더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니까 레더도 바닥에서 뜯어내서 다른 프랫베이스에 활착시켜야겠죠. 수류는 이쪽으로 몰면서 여기에 SPS나 강한 수류를 좋아하는 산호들로, 여기는 연산호나 LPS 존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도하는 레더 활착인데요. 냄새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레더를 자르면은 레더에서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지 안 지저분해지죠. 길어진 목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실로 꿰매서 고정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이스에 고정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안 흔들거리게 잘 고정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레더 목치기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많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실로 고정하고 해수 전용 중간접착제로 실을 붙이면 끝입니다. 레더 종류에 따라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활착시키면 또 재생해서 새로운 개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류마다 재생이 잘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예전에도 기둥 활착 시도해봤는데 안 돼서 프랙베이스가 남으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은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조에 넣었는데 물밖에 오래 있어서인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수류가 없는 곳에 며칠 놔두면은 잘 활착하고 회복될 겁니다. 기둥은 저렇게 두기는 했는데 결국 안 자라고 썩을 것 같아서 나중에 뺐네요. 날바닥이다 보니 이번에는 돌가곡입니다.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산호를 여기저기 배치해 볼 생각인데요.
회수를 하다 보면은 전기도 알아야 되고 아크릴이나 코맥스는 잘라붙이기도 하고 석공이 되기도 하죠. 물론 돈이가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 자르는 기계가 없어서 이렇게 전과 망치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드는데요. 미리 적당히 맞춰보고 자르고 하다 보면은 대충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 만들었는데요. 산호프렉 7, 8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순간접착제로 튼튼하게 붙여야지 수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죠. 여튼 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락을 막 넣고 찍었더니 미세 버블이랑 분진이 엄청 날리네요. 높이가 30cm인 낮은 두자 내부 배면이라서 해수왕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 수량 빛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SPS, LPS 연산호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산호 살 돈이 없네요. 다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산호 사육에 대한 영상을 종종 올려볼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